안녕하세요. 유창현 원장입니다. 피부 경화증이 오신 분들은 손가락이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면서 운동 제한이 오는데 좋아질 때 반응 그럼 뭘까요? 손가락이 얇아지고 붓기가 빠져야 됩니다. 피부 경화증 환자분들은 손가락 붓기가 빠지면서 얇아져야 돼요. 손가락이 얇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피부 경화증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2024년 1월 17일 이제 기록, 이메일 기록인데 이 경화증 환자분이 적어주신 거, 손 붓기 빠지면서 손가락 얇아지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입니다. 손 붓기, 얇아지니까 손가락이 두꺼워져, 점점 피부 경화증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점점 두꺼워지는 병입니다. 경화되면서 손가락이 점점 두꺼워지고 붓는 병이에요. 부으면서 두꺼워지는 병인데 이게 점점 얇아지니까 편안해질 수밖에 없죠. 경화증 환자분들은 손가락의 두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